이번 여기에 나온 그림은 소품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수채화의 경우에는 보통 한 50억부터 대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큰 거라 해봤자 한 20억 그렇게 됩니다. 여기에 경향을 보게 되면 이 그림들이 최근 작은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있던 한 작품을 골라서 내었습니다만은 그림의 특징을 이야기 만일에 한다면은 형태를 좀 이 구체적인 형태는 좀 배제식이고 단지 그 색과 어떤 면 이런 거를 좀 표현하려고 예를 많이 썼는데 관람자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상 작품 중에서 경향이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추상 표현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제가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.